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의 진행을 맡은 김도연입니다. 인생 나눔, 인생 멘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줄 각 분야의 멘토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되게 긴장되고 환호를 부를 준비가 됐습니다. 시니어계 BTS라고 요즘 불리는 분들이죠. 아주 시선을 강탈할 준비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천만 뷰의 틱톡커이자 일과 멋을 동시에 잡은 시니어 패션 크리에이터들 모임. 아저씨즈의 네,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계의 BTS라고 방금 소개를 하셨는데 과찬이고요. 아저씨즈의 맏형을 맡고 있는 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저씨즈의 리더로 있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궁금할 것 같아요. 아저씨즈가 뭐 하는 곳이지? 궁금할 것 같은데, 우선 처음부터 모이게 된 계기, 이정우 대표님께서 한 번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한 2년 전에 권정인 대표를 개인적으로 수소문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권정인 대표를 처음 봤는데, 제가 거기 찾아간 목적은 제가 패션을 좋아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부족한 점도 많고 해서 우리 권정인 대표를 만나서 좀 스타일링을 좀 받고, 그다음에 패션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만나게 됐죠. 시니어 모델들이 같이 좀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서 좀 같이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제가 주변에 있는 저와 비슷한 사람, 아니면 저보다 더 좋은 사람, 월등한 사람, 능력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찾아가서 만나뵀죠. 이제 권중인 대표랑 제가 기본적인 저희들의 그저 기준점을 가지고 그분들을 좀 인원을 만들어서 이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예, 저는 사실은 권정현 대표하고 그 전에 같은 빌딩에 근무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눈여겨보다가 어느 날 권정현 대표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눈여겨보던 그 청년이었어요. 근데 권정현 대표도 첫 마디로 제가 이 빌딩에서 제가 제일 옷을 잘 입는 줄 알았더니 대표님이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한번 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둘이 동시에 서로 눈여겨보다가 만나는 순간 그냥 통해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멤버들은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 건가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직업군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현직 목사도 계시고 그리고 대기업 출신도 있고 또 보험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이정우 대표 같이 왕구업에 한 20여 년간 또 종사하신 분도 계시고 또 화가도 계세요. 최근에 뭐 니구스토라는 아주 그 유명한 세계적인 패셔니스타를 그려가지고 또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그런 뭐 아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SN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회수가 1,000만이 나온다라고 해서 예사 인기가 아니에요. 되게 글로벌적으로. 예. 근데 저희가 처음에 틱톡에서는 이제 800만 뷰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거 화제가 됐다가 최근에는 저 인스타 릴스 아시죠? 릴스에서 1,700만 뷰 세상에. 영상도 나왔습니다. 또 어떤 콘텐츠를 올리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하여튼 최근 일주일 사이에 아니면 바로 오늘 가장 핫한 영상을 골라가지고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춤들을 그날 배워서 그날 이제 또 동영상으로 찍고 또 바로 그 주에 릴스나 틱톡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저씨즈라고 하는 이 브랜드가 세상에 큰 파급력과 의미를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저씨를 바라보는 키워드가 바뀌었죠. 저희들이 굳이 그 아저씨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 아저씨라는 말을 그대로 저희 이름에 붙인 거는 어쩌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걸 아주 경쾌하고 발랄하고 좋은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는데 우리들이 앞장서자 하는 약간의 선전포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좀 얘기치 않게 핫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아저씨라는 거에 대한 인상이 아저씨라는 그 단어에 대한 인상이 꽤 개선이 된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앞으로 확실하게 바꿔놓을 때까지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한국 분들이 좀 튀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난 돌이 정맞는다. 뭐 약간 나이가 들면 차통을 지켜야지라는 문화가 아직까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국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마지막에 한 10년을 패션을 하다가 또 거기서 마음껏 끼를 부리다가 이제 한국에 그야말로 오랜만에 나타나가지고 이제 친구들 소사이어티에 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니까요. 다들 너무 그 눈이 이제 눈초리가 이렇게 아래 위로 보고 얘 뭐지? 그러는 눈초리에 그러니까 뭐 반갑긴 한데 얘 왜 이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지금 어떤 시추에이션인지 모를 정도로 좀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두 번씩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보니까 저를 보는 그 눈초리나 그것이 조금씩 따뜻해지더라고요. 따뜻해지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인플루언서가 딴 게 없구나. 어쩌면 이게 인플루언서 아닌가? 내 이웃부터 내 친구부터 내 가족들부터 이 주변부터 먼저 바뀌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에 굉장히 저는 자부심도 갖고 있고 굉장히 즐겁게 그야말로 이렇게 보여주고 그 친구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분들이 이 시작을 할 때 전부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하나씩 둘씩 그 결과물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TV 모니터에 나온다, 뭐 패션 하부에 나온다, 활동하는 부분이 이제 촬영하면서 또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이제 지금 그렇게 그 생각해줬던 주변 사람들이 지금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앞에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해주면은 우리가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선배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리가 참 듣기 좋고 고마워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 제 지인들이 뒤따라 올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만들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지성원 대표님의 섹시한 어른 스타일리시한 삶이라는 멘토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40대 정도 지금 아직 안 되신 분도 계신데 40대나 50대 되시는 분들 특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은퇴라는 그 말이 제일 좀 두렵기도 하고 한 번도 안 가본 거잖아요. 누구나 은퇴는 처음만 맞이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은퇴 후에 어떤 삶에 대해서는 디자인 해본 적도 없고 준비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제일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이 그 은퇴만 하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지 그 원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직장하고 나를 거의 동일시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이 곧 나고 내가 곧 직장이고 뭐 저도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로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은퇴라는 순간에 제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직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나도 없어지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해하고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핑계대지 말고 어쨌든 간에 내가 생각해서 재밌을 것 같고 좋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실행을 하는 게
밥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던 짓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안 하던 짓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그 법인장을 하면서 임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사 사장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내일 회사에 좀 들어올 수 있냐고. 저 상하이에 있는데 본사에서 전화 와서 내일 갑자기 들어오려니까 속으로 그럼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요즘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날 특진을 시킬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갔는데 뭐 드라마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딱 앉았더니 상대편 건너편에 딱 앉아계신 사장님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딱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게 나한테도 오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잘렸어요. 잘렸는데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죠 제가? 더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때부터도 회사원으로서의 지성원하고 자연인으로서의 지성원을 제가 좀 분리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나름대로의 뭐 처세일 수도 있고 뭐 삶의 방편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식으로 사고를 했던 것 같고 저는 패션을 좋아하잖아요. 상하이에서 패션 어떻게 보면 패션 사업보다 패션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패션 관련된 어떤 잡지나 뭐 전시회나 뭐 패션쇼나 뭐 이런 데 참 열심히 다녔던 것 같고 동시에 패션 관련된 지출도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정말 사고 싶은 거를 사는 돈은 영혼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패션을 좋아하고 옷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에 와서도 권 대표 눈에 띄어서 또 어떻게 보면 권 대표한테 또 캐스팅된 거니까 그리고 지금의 아저씨즈 활동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왔거든요. 삶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살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어떤 또 나름대로 멋지고 행복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팁들을 몇 개 좀 방출을 오늘 해드리고 싶어요. 연세도 좀 드신 분들은 제 친구들도 그런데 인스타 잘 모르더라고요. 인스타 같은 거 한번 꼭 좀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사실은 SNS라는 게 이건 젊은 애들 거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거 안 하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SNS라는 건 결국은 지금 젊은이들의 문법이고 젊은이들의 언어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SNS 자체가 미래하고 접속을 하고 있는 하나의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만 접속하고 계시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SNS를 반드시 뭐 잘 못하실 것 같으면 뭐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뭐 손주들한테 물어가지고 그래도 반드시 시작을 꼭 하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나이가 들면 건강이 권력이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저는 건강 사실은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지하철에서 절대로 앉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손잡이 안 잡고 지하철에서 움직이는 그걸 제가 저는 파도 타기로 비유해서 저는 지하철 서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들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지하철 타면 너 지하철 서핑하지? 그러고 자기네들은 저 경로석 가서 앉더라고요. 근데 해보시면 정말 건강도 저 가져다주고 또 그 희열은 대단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근데 나이는 한 살씩 더 먹는 게 아니라 한 살씩 더 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50 안 되신 분들은 50소도 빼세요. 50소도 빼시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쯤 되면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외모도 경쟁력입니다. 피부 관리하시고 그다음 의느님 도움 좀 받으실 거 있으면 받으시고 또 패션도 결국은 외모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은 권력이고 외모는 경쟁력이에요. 반드시 외모도 외모 나이 들었으니까 나 외모랑 관계없어라고 하면 결국은 본인의 미래를 포기하는 거하고 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거 오래된 습관들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한 1cm쯤 크더라고요. 옷 입어도 조금씩 항상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 이거 바꿔서 좀 살아봐야겠다. 이제부터 한 50년, 60년 동안 오른쪽 썼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40년은 내가 왼쪽을 쓰자. 그래서 하늘 날아갈 때는 좌우를 좀 균형을 좀 맞추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빨 닦는 거, 뭐, 숟갈질 하는 거 이런 거는 예전에 왼손 쓰면 부모님한테 얻어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때릴 사람도 없고. 제 마음대로니까. 바지 입을 때 왼발부터 집어넣는지 오른발부터 집어넣는지 또 계단 오를 때 왼 다리서부터 올라가는지 오른발부터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면 정말 나중에 완전체로 하늘 날아가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센세이션하는 사건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센세이션하는 사건이라고 하면 뭐 대단히 무슨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 우리 아빠가 달라졌네? 우리 엄마가 좀 달라졌는데? 그런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책 썼어요. 저는 사실 일기도 안 쓰던 애인데 갑자기 제가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때 갑자기 작가 반열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뭐 취재도 하고 그런 센세이션한 나이 들면서는 제가 보기에 그런 센세이션한 사건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승리자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초극마 스위치라고 들어보셨어요? 되게 값싼 스위치인데 초극마 스위치 모르는 게 당연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초긍정 마인드 스위치예요. 이거 인텔 인사이드 같이 창조주가 우리 사람 만들 때 몸속에 다 넣어줬어요. 근데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아니면 있는데 꺼져 있어요. 그 초극마 스위치를 켜세요. 켜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섹시한 어른 또 스타일리시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섹시한 어른이 과연 뭘까요? 간단해요. 섹시한 어른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오리진이 명확한 사람,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 나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섹시한 사람이에요. 섹시한 어른입니다. 뭐 이렇게 노출을 많이 한 어른이 섹시한 어른이 아니고 또 스타일리시하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스타일리시한 거다. 그러니까 내공이 좀 있고 어느 정도 경지까지 가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오징어 게임으로 화제가 된 그 오영수 같은 분 그분의 가장 섹시함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분이 유명해지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광고들의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 많은 액수의 그런 광고들을 다 본인하고 결이 안 맞다고 해서 다 거절하시고 다시 동승동 대학가로 가서 오늘도 연극 무대에 오르시고 계세요. 섹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린 팁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 둘씩 실천을 해나가시면 반드시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타일리시한 삶 또 그 섹시한 어른이 되실 것 같은데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같이 하고 갈게요. 왜? 그냥 가시면 또 스위치 온 안 하시니까 스위치는 같이 한번 켜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초극마 스위치 온! 맞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온 하셨기 때문에 오늘 돌아가실 때 지하철 타시면 절대로 그 경로석에 앉으시면 안 돼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하여튼 머지않아 정말 섹시한 어른이 되시고 스타일리시한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사연과 이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마케터 윤의연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30대가 되면서 오히려 20대보다 더 많은 인생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20대는 패기와 열정으로 참 도전도 많이 해보고 항상 에너지 넘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방향성이 없이 열정적으로만 살았던 게 문제일까요? 오히려 서른이 된 지금 저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저씨즈의 30대는 어떠셨습니까? 정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뭐 수학 공식이나 뭐 답안지가 있어서 그걸 보고 뺏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고 자신을 위해서
내가 뭘 준비를 했나. 그걸 한번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회사 뭐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있는 집회사는 되는데 나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집과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없는 삶을 살면 그거는 그야말로 꽝이고요. 그래서 좌충우돌은 하시되 내가 있는 좌충우돌을 하시면 방향은 차츰차츰 0점 조준되듯이 차츰차츰 해서 나중에는 정말 명확한 방향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이크를 현장으로 저희가 오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저씨즈의 뭐 도전 과제? 아니면 앞으로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혹은 이제 동년배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뭐 한마디 정도? 기본적으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이 중년 아저씨들을 정말 멋쟁이 아저씨들로 다 변화시키고 싶다. 뭐 과거에 뭐 새마을 운동하듯이 그래서 이걸 문화 운동으로 완전히 전환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서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건정인 대표가 지금 현재도 그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700명 정도의 아버지들을 전부 멋쟁이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넓게 그 운동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고 또 이제 아까 계획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도 물론 그것도 계획이 들어가는 거겠지만은 저희들 활동 범위를 많이 넓히고 싶어요. 향후라도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뭐든지 도전하고 싶은 게 저희들 입장이에요. 오늘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네. 아주 뜻깊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자리 같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정말 재밌게 예, 즐겁게 좋은 시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몸에 원래 장착돼 있던 초극마 스위치의 스위치 오늘 지켜드린 거를 아주 보람있게 생각하고요.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실하게 바뀌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와 공감의 이야기 콘서트 인생 나눔 인생 멘토는요. 아저씨즈의 멋진 두 분이죠. 이정우, 지성호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아저씨즈가 세상을 바꾸는 무브먼트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인생 나눔 인생 멘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인생 나눔 인생 멘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